살림남 이민아 류필립 곽곽해가 성형 고백 성형했다가 자주 망쳐. 점 미나가 뜻밖의 성형을 고백했다. 30일 방송된 KBS 두 살림하는 남자들 예선은 류필립의 오랜 절친 규호 씨가 미나 류필립의 신혼집을 찾았다. 이날 미나는 저녁 식사 중 우리 류필립이 잘생겨서 외국에서 인기가 많았을 것 같다 라며 혹시 필립이 일하던 주얼리숍에 여자들 많았냐 라고 그의 과거에 대해 되물었다. 요리 중 두 사람이 외국 여성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들 들었기 때문. 필립은 화제를 돌리고자 규호 형이 코 수술을 하고 싶단다 라며 뜬금없는 이야기를 내놔 규호 씨를 당황케 했다. 이에 미나는 수술하려면 상담을 많이 받아봐야 한다 라며 나도 했다가 망했다. 망치봇도 하고 또 망쳤다 라고 뜻밖의 성형 고백을 해 웃음을 안겼다.